마이에이씨. 안녕하세요 사장님. 안녕하세요. 유튜브 스타 아니세요? 저는 아니고 저희 다른 사장님이 스타세요. 다른 사장님? 빡빡이 네. 사장님이요? 빡빡이 사장님. 빡빡이 사장님 어디 가셨습니까? 지금 샵 보고 있고 내일 와요. 내일? 네. 그러면 두려고 하고 있는 동아일보를 소개시켜 주십시오. 보통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데 핫하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 이런 포케 개코를 주로 합니다. 이쪽은 사납지 않잖아요. 겁이 많은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겁이 많아서 약간 물고 그냥 도망가는? 맞아요. 대부분은 되게 사납게 알고 계신데 그냥 진짜 겁이 많은 애들이 많습니다. 맞아요. 보다 보면 친해지면 너무 순둥해서. 근데 보통은 이제 요렇게 착한 애들만 보여주는 게 조금 이런 마케팅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네. 이제 이런 자리에서 예를 들어 이런 애들 조금 게임이 덜 된 애들을 보여드리면 이 친구는 안 착해요? 네, 이렇게 담아도 아직 겁이 많은 상태?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이렇게 쫄지 않고 다가가면 돼요. 대신 다가갈 때는 위협적이지 않게 턱 밑으로 다가가서 스무스하게 퍼서 이렇게 퍼면은 순합니다. 그 흔히 하는 실수가 무서워서 뒷덜미 잡을 때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럼 엄청 울거든요. 오케이. 똑같이 이렇게 다가가도 이렇게 다가가시는 분이 있고 네. 이렇게 다가가시는 분이 있어요. 네. 여기가 물려요. 아. 그래서 이런 게 위협이 되냐 안 되냐 차이로 보통 테임의 실력이 좀 나뉘는 편이어서. 근데 생각보다 만지는 법만 아시면은 사육하기는 되게 쉬운 종입니다. 이 친구는 아직 조금 겁이 있어서 그래도 네, 약간 입질을 살짝 하지만 손에 올라오면 너무 순한데요? 맞습니다. 네. 친구는 이제 손만 뻗어도 좀 대단한 대단한 친구. 네, 이런 친구들은 그냥 네. 테임 안 하고 밥만 주고 물 뿌려주는 게 제일 나아요. 아하. 예민한 친구들이어서. 크레도 보면 어렸을 때 좀 우당탕탕한 애들 있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얘도 좀 그런 것 같은데. 그래서 네. 물려도 그렇게 안 아프잖아요. 하나도 안 아파요. 네. 물려도 물고 막 비트 사이즈 아니어서. 아니면 아프진 않아요.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물린 애가 있는데. 네. 이 정도 상처가 날 정도면 최소한 요 정도 사이즈는 돼야 돼요. 성체 정도 돼야지 그 정도. 이 정도는 되게 순하고. 이 친구 눈망울과 꼬리가 매력적인 그 나테일 개코니까. 맞습니다. 돌기탱입니다. 억울하게 생겼다고 이거. 맞아요. 이런 친구들도.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많이 만질 수 있는 애들은 또 아니어서. 얘네들 은근히 또 소심해서 잘 숨어 있거든요. 네, 그냥 관상용인 친구들이에요. 맞지. 근데 관상으로는 또 얘네만큼 좋은 애들이 없어서. 맞지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너무 이쁜데요? 화면상에? 진짜 한두 마리 키워보시면 만족도가 되게 좋아요. 나테일에서 러프종 AMI? 네, 맞습니다. 나테일 개코가 호주 지도로 보면은 거의 한 14개, 16개 정도 아종이 있어요. 네. 똑같은 나테일 개코인데 다 생김새가 조금씩 다릅니다. 근데 이제 만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웬만하면 안 만지고 그냥 관상으로 키우는 애. 핸들링은 가볍죠? 자제하는 게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. 맞습니다. 크랩에 오니까 왜 갑자기 애정도가 떨어지는 느낌이죠? 크레는 이제 또 이런 까만 차콜들 까만 차콜 까마다 까마해 저희 샵에서 차콜을 그래도 나름 몇 마리씩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애들도 사장님이 애정하는 쪽 네. 차콜 뭐 카푸치노는 이 친구 카푸치노 위주로 네. 간식을 하고 등이 섹시한 네 핀 카푸치노 이렇게 있습니다. 정말 다양하게 키우고 계시군요. 아 근데 크레시드 개코는 아무래도 수염농장이 거기 어디죠? 수영농장이? 남양주에 있는 그 수영농장? 남양주 시골에 있긴 한데 그래도 가평 가시는 게 한번 들리시면 제가 봐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손님분이 그러시죠. 그냥 고속도로 가기 전에 옆에 옥수수 팔 것 같은데 갑자기 어깨 있다고?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이제 가평 놀러 가실 때 한 번 정도 들리면 좋다. 네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제 샵을 홍보를 해주시네요. 자, 도진업소맨 많이 찾아주십시오. 네. 감사합니다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. 안녕하세요. 플랜티머 사장놈이에요. 저희는 이제 정글 플랜츠랑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는 슈퍼달맛이요. 그럼 정글 플랜츠면 비바리움에 들어가는 식물. 좀 잘 네, 적응하는 식물. 습도 높아도 잘 크는 아이들. 네. 와, 크레스티드 개코는 슈퍼달마시안을 좋아하시는. 그럼 개체 한번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? 메인 개체. 그 친구 메인 개체고 슈퍼나이. 여기까지 본 달마 중에 지금 제일 이쁜 것 같은데? 중앙에서? 진짜 정 많은데? 오일스팟이랑? 이렇게 정 많은 진짜 이쁜 것 같아. 한두 방울 이렇게 딱 떨어진 거 말고 진짜 많아야지 슈퍼 달마지 아니다. 진짜 예뻐. 얘는 좀 있으면 정을 다 돕는 거 아니야? 너무 이쁘다.
안녕하십니까 대표님. 안녕하십니까.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요. 안산에서 비바리움하고 있는 네이션의 요코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이제 새로운 작가분과 함께 콜라보 작품을 진행했는데 올해가 또 청년회지 않습니까? 그런 진해 용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이야 우와! 크레가 살고 있는데? 너무 멋있어. 여기 거실에 있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. 뒤에는 보름달입니다. 저 불 켜져요? 바깥분이 안 해서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 사장님. 안녕하세요. 업체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는 3D 프린팅으로 파충류 은신처랑 명품을 만들고 있는 패스보스라고 합니다. 패스보스님. 네. 3D 프린터로 그래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뽑을 수 있네요. 네. 오. 재료 원색들이랑 그 레인보우 컬러들이랑 마카롱 컬러로 재료의 구분이 있어요. 여러 가지 컬러를 다 뽑을 수 있어요. 은신초와 피규어 장난감? 너무 귀여운데 이거? 예, 똥 은신초. 똥 모양 같아요. 요거 세척도 가능해요? 세척은 요게 이제 층별로 돼 있었어요. 네. 만약에 똥을 여기 싸게 돼, 변을 싸게 되면 그 칫솔로 문지르면 자연스럽게 지워져. 물세척은요? 물세척 가능하죠. 물세척 괜찮아요? 뭐 온도 이런 거 주의할 점? 플라스틱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네.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? 요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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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. 네. 이렇게까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이뻐서 안 살 수가 없네요. 사육장에 넣으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. 그래, 얼굴 모양 자석이고요. 이제 속에 자석이 들어있어서. 그러면 뭐 냉장고나 철판 같은데 메모지 해놓고. 네. 뭐 해도 되겠네요. 뭐 아크릴 사육장이나 적재형에도 저희가 요 철판을 같이 뒤에 철판 해서. 네. 장식으로 할 수 있게. 네, 이렇게 붙이는 거. 이쁜 은신처를 원하시면 패스보스 부스로 오세요. 감사합니다, 대표님. 안녕하세요. 경기도 양주에서 여러 파충류를 기르고 있는 레더파입니다. 그러면 자랑할 수 있는 개체 한 번만 보여주시죠. 차와. 차와 개코. 네. 이 친구도 뉴칼레도니아 개체인데. 네. 슈퍼푸도 잘 먹고 귀뚜라미도 잘 먹고. 화이트넥이 엄청 이쁜데요? 괜찮지. 네. 너무 이쁜데요? 이 친구랑 가골 개코도 엄청 많고. 패턴이 두 가지가 같이 보이는 개체. 이런 개체도 볼 수 있고. 차와 개코. 이쁘다. 더 많은 개체를 보려면 양주로 가면 됩니까? 예. 양주 레더파 연락드려 방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